순간적인 거지만은 한겨울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너무 좋아요. 야, 안녕하세요. 완전히 활짝이 피우미 고향에 왔습니다. 예, 대대가 뚜이가 다 가고 있어. 2대1로 다 가고 있어. 야! 야야야야야. 4일 동안 공연을 가. 아, 근데 4일 동안 누구 맡길 사람이 없나? 행사 있어가지고. 지금 막 만드는 거 아니니? 그건 핑계였고요. 그냥 오기 싫은 건가? 네. 돈밖에 없네. 뚜이 동생. 아유. 얘 엄청 까불어. 들어와. 일로 와.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야, 니네 또. 몸이 더 좋아지시겠다. 아닙니다. 운동을 따로 하세요? 살이 쪘죠. 아니요. 이게 살찐 느낌이 아니라 탄탄한 느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아니, 맥시몬 같은데? 그니까. 너도 오랜만이다, 야. 맥시몬 오랜만이죠. 근데 오늘 진짜 또 스페셜한 게스트. 또 있나요? 네. 오, 오늘 누가 또 계시죠? 무려 걸그룹이십니다. 섹시 퓨어 카리스마 차오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맥시몬. 맥시몬 제가 인사해. 엄청 좋아하네. 화작이에요? 활짝. 화작이가 아니고 활짝. 활짝. 센. 어디 지금? 네? 저희 여기 강아지 이름을 다 아네요. 저 우리 네. 개밥남 그 진짜 광팬이에요. 광팬이에요? 네네네. 네, 제가 만두 소개할게요. 만두 속? 소개. 만두 속 차올라요. 네, 저희 만두가 지금 5개월이에요. 다스훈트이고 그리고 여자예요. 근데 초반에 진짜 너무 말 안 들고 밥을 먹을 때도 참을 줄 몰라요. 줄만큼 다 먹어요. 이렇게 네. 먹어서 아 지금 그럴 때죠. 네. 네. 앉을지도 모르고 똥도 마음대로 싸고 똥 싸고 나서 똥도 먹어요. 네네. 네. 원래 근데 진짜 천재긴 똥 먹는 게가 그때 당시에 똥을 먹으면 똥 안에 무슨 그 성분이 뇌를 엄청 발달시킨대요. 맞나요 이거? 10분? 똥을 먹으면 천재가 된다고요? 자, 뭔가 좀 수상한 음악이 흐르죠? 이런 음악은 뭐 기본적으로 뭔가 일어날 조짐이 잠깐만. 안에 뭐가? 뱉었어. 친구 뚜이. 만두네. 만두구나. 근데 씨. 어머. 친구가 우승하잖아. 만두야, 너 TV에 나왔어. 빨리 봐봐. 친구가 우승하잖아, 너. 너 가만 있어. 너. 친구가 무서워해. 뚜이 엄청 좋아한 것 같은데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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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네? 또이 동생. 네? 또이 동생. 또이 동생? 아 표정이. 그런 표정 같아요. 뚜이를 어느 정도 키워놨고 또 몰래 낳은 자식들. 처음에 이게 두 마리를 한꺼번에 들여왔으면은 아 그렇죠. 문제가 클 것 같으니까. 귀엽기는 하다. 아 귀여워. 이게 약점이지. 걱정하다가도 어? 이뻐가지고 무장. 그러네요. 어머 어떡해. 너무 뿌듯하다. 만두 사랑을 귀여워. 받았어요. 아니 근데 진짜 자기가 분양 받아서 온 거예? 어머. 뚜이랑 잠깐만 내가 좀 이렇게 나와봐. 너 뚜이랑 사회화를 했는데. 아유. 우리 만두. 네가 만두구나. 네. 다스훈트. 흠이 많으셔요. 우리 뚜이랑 비슷한 나이가. 네. 오빠 감사합니다. 네. 일 잘 봐. 네. 차오르가 스케줄이 있는데 강아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제가 마침 또 뭐 강아지 키우고 있으니까 겸사겸사해서 제가 좀 맡아줬어요. 특이 사항 머리가 났다. 얘 만두야 이름이. 아유. 얘 엄청 까불어. 성격 되게 좋아 까불고. 음악이 굉장히 슬프네. 음악 뚜이가, 감독님이 또 오늘 또 네. 뚜이가 저럴 리가 없는데. 진짜 옆에 혼자 있어요. 뚜이 진짜 혼자 있네요. 안 되겠다. 너 비켜. 어머 얘 싫을까 보다. 너 비켜. 어머 얘 싫을까 보다. 뭐야 새로운 강아지 입양해 왔어? 라비올리야 안녕하세요. 이름이 라비올리라. 얘 만두니까. 쉬어. 너 이러지 마. 아 쟤 입 벌리는데 입 벌리는데. 뚜이 안 돼 입 벌리지 마. 뚜이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질투예요? 아 뭐 이걸 꼭 질투라는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친구를 먼저 이렇게 안고 있지 못하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질투라는 감정으로 대비시키기에는 약간은 좀 달라요. 네. 얘한테 장난이야. 야, 너한테는 장난이지만 쟤는 진짜 무섭잖아. 아이고. 야, 뚜이야. 뚜이야. 뚜이를 진짜. 아마 얘를 보호한다고 해도 쟤 상처받겠네. 야 뭐야 너무. 와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야 이거 얼굴에 부딪혔으면은 코뼈 나갔어 이거. 와. 나 그냥 방 데리고 갈게. 얘 안 되겠다. 못 친해져 너네는. 야 이거 얼굴에 아니야. 방에 가자. 야 둘이 친해지게 좀 둬봐. 야 뚜이가. 뚜이가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좋아서 그런데 지금 무섭잖아요. 뚜이 그러니까 뚜이 입장인 거고 제 입장도. 근데 뚜이 진짜 너무 심해졌어요. 체중이 나가니까 막 다니다가 가끔 저의 소중이를 밟는데 죽을 것 같아요. 소중이요? 어우. 네. 네. 여기서 놀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거기. 뚜이야 미안. 뚜이. 뚜이. 뚜이 이리 와. 아유 우리 귀염이가 어떻게 친해질 수가 없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살살살 해야지 콱 하니까 싫어하지. 아이고 잘 놀면 좋겠는데.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우와 우와 우와
뚜이랑 친하게 지내야지. 만두야. 만두야, 얘가 뚜이야, 뚜이. 아빠, 진짜. 근데 뚜이는 좋아하는데 만두가 무서워하는 거야. 만두 입장에서 무섭죠. 뚜이가 다른 개들을 너무 좋아해서. 오. 오, 쟤 이제 걸리겠다, 야. 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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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안 돼, 그거 다쳐. 뚜이. 어머, 언니 머리가 땡겨. 뚜이가 이러지 마. 엄마 친구가 좀 불타고 언니 머리까지 끄댕기면 어떡해. 그 틈을 막아야지, 그러면. 바꿔야 될 것 같아, 펜스를. 얘, 여기 넘는 거 알지? 쟤 저거 뛰어넘어. 뚜이야, 제발. 충분히 넘거든, 아마 안 그래? 어. 얘, 어떡하지? 지금 눈에 머리 꼈다, 쟤. 뚜이 머리 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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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러다가 뭐. 뚜이, 뚜이, 뚜이. 꽉꼈어, 꽉꼈어. 진짜 왜 그래? 아! 얘도 짜증나겠다. 얘도 짜증나. 둘은 친해질 수 없어. 내가 볼 때도 친해지기 힘들 것 같아요. 등치에서 차이가 나니까 얘가 겁을 먹을 수밖에 없지. 중간중간 셰프님 저한테 영상 보내거든요. 네네. 잘 지내는 영상, 훈련 잘 되는 네. 영상. 싸우는 거 못 봤었거든요. 그런 거 안 보내죠. 그죠. 그걸 보내는 거 이제 처음 보내지. 보니까 네.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자, 만두 일로 와. 만두 일로 오게. 만두가 그쪽으로 안 갈 것 같은데. 온다, 온다. 뚜이. 뚜이가 지금 또. 와! 장난치고 싶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안 돼, 진짜 위험하다. 호시탐탐 노려. 어? 자꾸 둘이. 자극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좀 냅둬봐. 둘이 친해지게. 둘이 친해지게 한번. 형은 냅둬봐봐. 아니, 아파. 냅둬봐봐. 뚜이야. 빨리. 아빠 내가 말했잖아요. 아,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울지 말라고. 어떡해. 아빠 안 돼. 진짜. 오너라 지금 안 된 거 아니에요? 처음에 부탁할 때 뚜이랑 만두 나이 차 별로 안 나요. 한 일주일밖에 안 나는데 잘 놀겠지 생각했는데. 뚜이 야, 얼마나 심심하면 어? 무료함을 이걸로 달래냐 또? 셀프 테니스 치고 있어. 아, 셀프. 귀여워 뚜이. 또 셀프. 강아지 두 마리 친해지기. 가방에 두는 무서워하는 큰 소리 나는 것을 들고 가방에 들어가. 두는 거 아니라 방에 가두는. 아. 가방. 아빠가 아빠 개그하시는 난독증이 좀 있어. 무서운 분위기를 둘이 조성해 주면은 둘이 친해지나 봐. 청소기는 돌릴 줄 아세요? 자. 둘을 가까이 붙여. 이건 뭐예요? 개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청소기. 뚜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게 이제 뭐 저런 말들이 있죠. 뭐 공공의 적을 하나 만들어주면 뭐 둘이 이제 그거에 집중하느냐고 좀 친해진다 봐. 자, 한번 꺼볼까? 꺼봐요. 뭐? 효과가 있어. 무서워서 그래. 뚜이 이거 되게 무서워. 뚜이가 얌전해졌다. 오. 아주. 그래도 야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야? 여보세요, 오빠. 만두 잘 있어요? 만두 잘 있는데 얘 네. 강아지 만난 적 없나 다른 강아지? 네, 다른 개랑. 놀아본 적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뚜이를 보고서 엄청 무서워해. 그리고 이름 만두잖아. 네. 자기 이름은 못 알아들어. 만두. 만두.
만두. 네. 뭐 아직 모를 수 있죠. 만두. 아니요, 그때도 이미 한, 거의 한 한 달 됐을 때예요. 네. 아.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귀가 안 들리는 게인 줄 알았어요. 만두가요? 네. 불러도 그거 안, 만두야. 반응이 없어서. 아, 만두가 머리 안 좋아요. 혹시 가능하면 만두 한 대도 훈련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볼게. 네. 어, 이따 봐. 감사합니다. 만두 잘 보살펴 줄게.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얘 이제 귀엽죠? 저 훈련. 교육 훈련 좀 시켜보자. 자, 자기가 한번 시켜봐요. 자, 만두 앉아. 자, 만두 여기 앉아. 자, 만두 앉아. 자, 만두 앉아. 자, 만두 여기 앉아. 자, 만두 앉아. 자, 만두 앉아. 자, 만두 앉아. 만두 앉아. 앉아. 자, 만두 앉아. 자, 만두 앉아. 자, 만두 여기 앉아. 자, 만두 앉아. 만두 앉아. 앉아. 만두 앉아. 앉아. 오오오. 자, 만두 앉아. 저 앉아있어요. 계속 앉아있어요. 앉은 게 티가 안 나. 만두 일어서. 만두 앉아. 앉아. 어! 앉아. 오오. 야, 이게 뚜이가 천재가 아니고 내가 천재 훈련사 아니야? 내가 천재 훈련사 아니야? 잠깐, 이제 손 해야겠다. 손 앉아도 제대로 안 됐는데 손을 한다고요? 아니, 앉아서 하라니까요? 앉아! 오! 오. 쟨 뭐야 또? 귀여워. 쟨 뭐야 또? 귀여워. 오. 아니, 아빠 우리 뚜이도 앉아있어요. 자, 뚜이도 같이. 앉아! 앉아! 오. 이거 찍어서 보내드려요. 그래, 좀 찍어봐봐. 네, 찍을게요. 자, 찍어. 지금 계속. 자, 앉아. 자, 만두. 앉아. 앉아. 오. 보내봐. 이제 해봐요. 2단계로. 대박이라셔요. 대박. 눈물 결성이래. 그래서 그날 후에 제가 조금 더 훈련하는데 엄청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날 셰프님 스타트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강아지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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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만두? 만두? 이리 와. 안 가요. 잘 안 가지, 저렇게 돼. 맞아요. 맥시멈도 첫 산책 때 그 한 발자국도 안 뛰더라고요. 위에서 쫓아. 지금은? 지금은 뭐 날라다니죠. 예. 랄랄랄랄라. 아니, 도망갈 생각도 안 해. 그래, 밖에 아까 그 귀찮은가 봐. 만두 가자. 빨리 와. 만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처음엔. 야, 얘 이러면 산책 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왜 그래요? 저 만두. 그죠? 네. 아빠 이거 이렇게 즐기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맞아. 아빠 즐기고. 아니, 아빠 왜 말을 안 들으시지? 나 뚜이한테 끌려가면 안 되니까. 그럼 나요. 말고. 우리 집은 진짜 셰프님이 트라우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때 아니, 질질 끌고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만두가 발을 끌으니까 만두 발 안 끌리게 이렇게 하면 돼. 자, 만두 발 안 끌리게. 그러니까 만두. 끌린다니까. 아니, 저도 천재 아니에요? 안 끌리게? 아니야, 저렇게 하면 엄마, 어떡해. 발을 안 끌리게. 저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요? 뭔가 강아지 로봇 같아요. 그때는 아예 줄 느슨하게 해서 강아지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난데. 이제 봐봐. 만두. 다 하지 마요. 그러면 얘 어떻게 할 거야? 발바닥 벗겨. 오르지 못 걷는데 어떡해요? 예. 저게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부작용이 있어요. 자, 뚜이 관절이 나가요, 와이프가. 그렇죠. 조심해야죠. 저 오리걸음이거든요. 개 산책을 해서 사람 관절을. 저 얼차려거든요, 저게. 이거 산책 맞아? 나 이거 극기 훈련하는 거 같은데. 만두, 만두, 보고 와, 만두.
땀나. 아, 내가 운동하는 것 같아. 또 만두가? 어, 만두 잘 걷는다. 어, 잘 걷네요. 어, 간다. 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맞아요. 이거 영상 받아서 봤었거든요. 눈물 날 뻔했어요. 근데 다시 제가 끌고 나갔을 때도 안 되더라고요. 어, 많이 빨라졌는데? 조금 익숙해졌나 보다. 제가. 이제 가네. 혹시. 만두. 만두 이쪽. 그래도 많이 걸었는데요? 그러니까 저기서 나 여기까지 걸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야, 이 정도면 야, 한 200m 걷지 않았니? 얘는 성공인 거야. 야, 근데 두 마리 키울 수 있겠냐? 뚜이 같은 애 키우면 돼. 너무 힘들어. 너무 작아. 그냥 뚜이만 이쁘게 잘 키우자. 뚜이만 잘 키우는 걸로 연재야. 만두, 만두, 만두. 진짜 대고생이다, 야. 어, 대고생이. 원래는 작은 개가 좋았는데 키우다 보니까 이제 큰 개에 익숙해져서 작은 개들을 보면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키웠어야 됐었으면은 싸웠을 것 같아요, 아빠랑. 근데 다행히 저희 집 개가 아니라서 그래도 좀 안심됐어요. 좀 이제 뚜이랑 부딪힐 일도 없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뚜이가 너무 외로워할까 봐 생각도 했었거든요. 한 마리 입양을. 네, 근데 만두를 들어보고서 그냥 뚜이만 예뻐하자. 갔다 올게. 만두 안녕. 만두 안녕.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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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만두 어딨어? 얼굴 안 보여. 만두야, 잘 가. 건강하게 잘 크고. 어, 산책 좀 잘하고. 비만견 된 데 너 잘 타면. 잘 가. 뚜이 갔다 와. 안녕하세요. 와! 아, 뚜이도 같이 왔네요. 뚜이야? 뚜이? 아, 만두 감사합니다. 뭔가 만두 배달하는 네, 그러니까. 사람인 것 같아요. 아, 만두 만두 하니까. 네. 뭘 네. 만든지 금방. 만두 시키신 분. 네. 오! 와! 대박! 와! 대박! 왜? 뚜이 개 예뻐! 진짜 이쁘다! 뚜이! 그치? 얘를 내가 보호해줄게. 대박! 우리 뚜이 봐봐! 와, 우리 뚜이가 개 예쁘네? 우와! 어, 얘 떠는 거 봐. 우리 만두도 개 예쁘지? 얘가 만두 저랑 성격 좀 닮았어요. 어, 굉장히 까불고 막 그러던데? 근데 겁 되게 많고. 어, 나도 겁이 많아. 어, 나도 나보다 좀 예쁜 사람 만나면 겁은 나. 예쁜 사람 만나면 겁이 나요? 어딜 가면 겁을 내고 살겠어. 아직까지 겁을 먹어본 적 없어. 왜냐면 나보다 더 예쁜 사람 만나본 적 없어. 아, 저 개소리 하네요. 아마 진짜 잘하시는 네, 분이에요. 차마 저희가 못했던 말을 직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닮았다. 만두는 미안합니다. 귀가 안 들리는데 차오른 눈이 안 보이나 봐. 미안합니다. 지금 밥 먹을 시간인가? 밥을 먹었는데 나는 사료보다 좀 맛있는 거 해줬으면 뭐? 좋겠어요. 개만두. 개 맛있는 만두. 개만두. 개만두? 오늘 하루 종일 만두 보살펴 주셔서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또 뚜이 셰프님 강아지 뚜이한테 또 해주고 싶어서 제가 강아지용 만두 만들었어요. 어?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만두도 만들면 돼요. 만들면 어 되겠네요. 차분하게 중국에서 왔으니까 만두의 본국. 밀가루 안 쓰면 돼요. 소금, 밀가루 빼고 쌀가루. 셰프님 나도 생각보다 나 요리하는 속도가 빨라요.
15분 만에 할 수 있어? 한번 재봐요. 빨리 할 수 있는. 이제 시작. 시작했어요? 어우, 팔질이. 아, 이상해. 그냥 같은데 계속 치는 것 같은데요, 같은데를? 그러니까 손을 타고 다니는 거. 계속 손만 낸 것 같은데? 저 그냥 이렇게 조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강아지는 노란자만 쓰고. 네, 노른자만. 브로콜리. 브로콜리. 당근. 당근. 당연하죠. 이거 밀가루였으면 좀 더 예뻐요. 이거는 밀가루 아니어서 쌀가루여서 이 정도는 최고예요. 괜찮죠? 더 맛있게 보여요. 게만두. 저 소스는 뭐예요? 소스는 우리 같이 강아지랑 같이 먹으려고 우리는 소스 만들면... 찍어서 먹고 강아지는 그냥 먹고 사람은 간이 돼 있어야 되고. 네. 우와 엄청 좋네. 걔들 엄청 좋아하는데? 닥슨트들의 식탐이 굉장해요. 강아지 엄청 좋아하는데? 굉장해요. 넌 내려와서 먹어봐. 조심하셔야 돼요. 맛있지? 오오오 엄청 좋아하는데? 맛있어요? 나 한번 먹어볼게요. 괜찮아요? 아닌가? 근데 게만두는 사람이 먹으면은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게만두는 사실 거기 안만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후추도 넣고 막 이래 이제 돼지 냄새가 잡히는데. 잡히는데 안 잡히니까. 그냥 비릿비릿하고. 걔들은 좋아하겠네요. 우리 만두 좋아하네? 만두 먹네? 이거는 도탄 만두 간식으로. 만두. 사람. 아니면 뚜이 사가서 뚜이 먹을래? 괜찮아. 아니 별로야. 뚜이 만두도 먹고 고마워. 아니에요. 저도 덕분에 오늘 스케줄 있는데 맡겨주셔서 덕분에 제가 편하게 일하고 올 수 있었어요. 네. 고맙다고 해야지. 슈프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만두 보니까 너무 좋다. 만두? 응, 강아지 만두. 만두 보니까 우리 뚜이가 많이 똑똑한 것 같아가지고. 혹시 최 셰프님에게 만두를 또 한 번 맡길 의향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요. 아니야, 근데 진짜 고마워요. 셰프님한테 되게 고마운데 저는 만두하고 뚜이랑 레벨이 약간 좀 달라서 영상 보고 나서 조금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산책할 때는 개줄 싫어하는 거는 그러니까 써 있으면 절대 안 따라오고 제가 앉아야 저한테 와요. 이거 뭐 있나요? 뭐 신발끈이나 이런 것들? 자, 목줄을 싫어하는 만두를 위한 목줄 훈련법인가요, 이게? 뭐 훈련이라기보다 적응하는 건데 지금 신발끈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네. 강아지가 머리를 낄 수 있을 만큼으로 이렇게 넓힌 다음에 그냥 살짝만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아. 이렇게 살짝 넣어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으로 훌쩍훌쩍 이렇게 움직이기 도와주면 되는데 만약에 간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은 제이야 일로와. 이 친구 좋아하는 뭐 이런 걸로 터그 드라이브 이용해서 예! 빠비 요. 신기해. 예. 우와. 내려왔어요. 처음이에요. 그래요? 가자. 오! 네, 이리 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내 목의 맨 줄이 네. 별로 거추장스럽지 않게 느껴져요. 익숙해지게끔 만자 가자. 가자. 절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 이거 만두. 만두. 원래 차우차우가 중국 강아지예요. 네, 그쵸. 뭔가 만나고 나서 고향 친구 만나는 느낌. 아, 고향 친구.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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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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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뭐고 까먹었네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살짝아. 야, 열사 해. 놀자는 거야. 이게 못 따라간다, 쟤. 못 잡아? 못 잡아. 엘사 하자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알았어. 이 새끼야. 놀리고 있네, 저 새끼. 쟤는 못 잡아요, 못 잡아. 놀리고 있네, 저 새끼. 쟤는 못 잡아요, 못 잡아. 아이고, 저거를 끈을 갖고 아니 웬 트리가 있죠? 정말 못 살겠다. 7월의 크리스마스. 7월의 크리스마스를 이러면서 정신을 차리신 거야. 지금 여러분 쟤들한테는 정말 고문입니다. 고통이고 인내의 계절이고 제 아이디어도 있었고 우리 경영이 형 뭐 아이디어도 있었고 또 얘들한테 짧게 뭐 이벤트성이고 순간적인 거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한겨울을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을 세상을 좀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이거 참 저 크리스마스 트리를 강아지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안 해본 짓이 크리스마스 애들 좋아할 것 같아요. 누가 안 나온다. 네, 내려오세요. 아 맞아 맞아. 내려오세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뭐예요? 어디요? 얼음. 그냥 얼음. 얼음. 얼음? 아 저번에도 얼음 방석을 만들어 주셨었는데 워낙 더우니까. 야 얼음을 이번에 더 시키셨네요. 아우 이 말차. 얼음 얼음 되게 늙으니까. 어우 좀 무거우신 텐데. 어우 차 차가워. 어우 차. 무거운 것보다도 이제 손이 시리니까. 아이고, 시려. 좋다.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 근데 애들 좋아할 것 같아요. 세 개 더 있어. 저 정도면 그렇게 쉽게 녹지도 않죠, 얼음. 더 안 돼. 먹을 수 있는 얼음. 기다려. 너무너무 시원한 얼음이었어. 얼음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얘들아. 야, 저도 저거 애들이랑 머드 파티할 때 저 비닐에 잘 깔아봤는데 별 소용없을걸요 저거? 겨울왕국. 아, 겨울왕국이네요 진짜. 여기 엘사 두 마리 있네. 저번에 만났었잖아 어른. 여기가 온도가 그래, 그게 먹어. 낫다. 어, 먹어, 먹어. 큰 그냥 아이스케이크라고 생각하고. 이 눈을 녹자마자. 이게 바로 그냥. 이거 계속 갈아? 야, 갈아. 왜냐면 얘들 잘 먹네, 눈을. 아, 저거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눈을 만든다는 거예요? 슬러시. 아, 저걸 눈 만들라고 저렇게 하신 거예요? 저만큼이나 무모한 집이 여기 또 있었네요. 그, 차라리 팥빙수 네. 기계 사서 네. 만드는 거 더 네. 빠를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어떤 조형물들이 나오긴 나왔어요. 아. 네. 형 개밥 그릇 하나 해주자. 밥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얘들 밥 먹으면서 물도 먹게 해주자. 얼음도 먹게 해주고. 아 얼음 그릇을 제작해서 아, 형 그걸, 거기다 모았다. 그걸로 형 하나 좀 만들어. 아. 개밥 뭐, 그릇. 우린 이거 할 테니까. 개밥국을 형 그걸로 만드시려고? 아예예예. 아예예.
그냥 내 생각에는 막히고 형님 그렇게 해서는 이거로 그냥 파는 게 나 훨씬 나 이게 되게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 하는 거 있잖아. 안 돼, 안 돼. 근데 그거. 아, 한번 해봐. 삼각칼이 없나? 스스로가. V자로 판 칼로 나서. 이렇게 한번 파고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좌절하고. 개밥그릇 만들기. 만들기. 봐봐, 안 된 줄 알았어. 어, 저 위험하겠네. 우와. 네, 되게 위험해. 깨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쳐서 하면은 깨져서 이렇게 밀어야 돼요. 쭉쭉. 아. 시키더라고. 네. 그러면 형이 그건 이제 계속 얼음만 작게. 맞지. 쪼개져 계속 쪼개져 아니 그래도 해보는 거지 뭐 나는 자꾸 하나씩 만들면 되지 녹은 물은 마루가 그냥 흥건해지겠네 난 얘 문질러서 모양을 내야지 배 마사지 어우, 웬일이래 잠깐만 어휴 얘 봐 좀 이렇게 가만히 있냐 어? 시원한 거야 시원한 거죠 시원한 거야 쟤는 어쩜, 네, 어쩜 저렇게 아빠가 하라는 대로 다 하지? 근데 맥시멈도 얼음으로 배 만져줄 때 딱 그때만 가만히 있어요 네. 오. 네, 그때는 가만히 있어요 시원하니까 이야 초등학교 때 동작 시간 해보는 거 이게 근데 노는 많이 나오는데 녹을 거 같아 금방 얘들아 비슷하지 않니? 감사합니다. 자, 제 729회 얼음 조각을 못하고 백상 예술대상 아 최우수 연기상 부분 객상 트로피를 하셔서 최우수상 박철민 씨 개밥 주는 남자의 박철민 씨 왜 42명이 42명이 축하드립니다. 아,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 상 저만 시원하지 않고요. 42명 모든 스텝, 배우, 동료들과 함께 얼음을 골고루 나누어서 팥빙수 잘 해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박수 쳐! 발전아! 고맙습니다. 야, 애들이 자세를 정말 좋구나. 너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가운데 파야 되니까 아 그럼요 제 손재주가 있어서 뭐가 나오나 보네요 네. 우리 조이사가 손재주가 원래 기타리스트 출신이어서 그런지 되게 섬세한 면이 있더라고 야, 진짜 얼음 그릇 잘 만드셨네. 자, 얼음을 녹기 전에 자, 잠깐만요. 야, 우유 섞어. 수박 빙수네, 수박 빙수. 수박 섞어주세요. 봐봐. 아니, 다 섞은 다음에 얼음 그릇이랑 저도 먹고 싶어요. 맛있겠다. 저, 네. 저 그릇에다 먹고 싶네요. 네. 근데 뚜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건 너무 좋아하겠는데. 야, 팥빙수 그대로 됐어. 야, 여기다 한번 먹어. 팔자리도 팔자리. 야, 먹어.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거야. 수박 휴미 봐봐. 휴미 지금 수박 너무 잘. 자, 누굴 씌울까 먼저. 이게 더 큰 것 같으니까 이게 비밀인 거 될 거야. 수박 모자. 수박 모자. 어릴 때. 크리스마스니까. 들어봐. 근데 어떻게 지금 가만히 있지? 넝게르 저 퓨미처럼 퓨미 잘 좋잖아 와 너무 귀여워 아 네 철모 같네요 철모 아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치워? 이거 할 수 못되네 이해합니다 이거 형 여름엔 다시는 크리스마스 하지 말자 물바다 일단 얼음만 저쪽으로 해가지고 형님 얼음? 얼음을 옮겨요 오케이 얼음만 일단 옮기고 얼음.
조이사님은 활짝이 피우려고 더 바빠지신 것 같아요. 일이 한 두 배는 내시는 것 같은데. 야, 기적이.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활짝이 피우면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예, 그쪽에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 합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근처 가서. 아, 일산에 저런 데가 있었어요? 이래라. 저도 일산 사는데 처음 가봐요. 오, 잘했어. 얘는 에스컬레이터라고. 얼굴뚱이야! 얼굴뚱이야! 아, 우리 뚱이도 같이 갔네요? 얘는 만났구나. 뚱이 있네? 저 누구야? 연재랑 연수도 뚱이랑 얼음나라 같이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할 테니까 최고라는 거 보여줘. 한 번만 보자. 형의 능력이 정말 최고라는 거. 늘 말씀을 하셨잖아. 근데 자, 손님부터 들어가야지. 뚜이부터. 우리도 손님이야. 어? 일산이잖아. 벌써 시원하다. 벌써 시원해. 벌써 시원해졌어. 와우. 벌써 시원해졌어. 신세계다, 신세계. 아, 기대된다. 개가 들어가도 되나요? 그 원래 개, 그러니까 반려견 가족들을 위해서 막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벤트로. 아, 이벤트. 저런 기간이 있는 거군요, 따로. 좋네요. 갔으면 같이 갈걸. 아, 자, 얼음의 나라로. 엄청 좋아요. 마음껏 가서 뛰어라. 우와. 줄 놓게. 우와. 잠깐만. 가! 좋네, 잘 왔네, 여기에. 잘 자겠다 오늘. 어, 제일 결정 잘한 것 같아. 여름의 놀이터는 이쪽이야. 자식들. 우와, 대박이다. 우와, 쟤들 딱 겨울 추운 동네에서 사는 애들이잖아. 빨리 겨울 왔으면 좋겠네. 맨날 꿈꿔요. 아, 첫눈 올 때 뚜이 데리고 나가고 얼마나 좋아. 나도 저 아이들 첫 겨울 같이 보낸 첫 겨울을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키움이가 저렇게 뛰어다니는 건 처음 봤는데요. 뛰어다녀. 지금 올라갔다 와. 완전히 활짝이 비움이 고향에 왔습니다. 어. 너무 좋아한다. 야, 진짜 좀 좋아하네. 이제. 와. 내 몸은 진짜 좋아하겠다. 그렇긴 한데 이제. 그죠, 사진. 고향이야 지금. 고향에 왔어. 아니, 놀아라 그래. 약간 좀 거친 장난 정도야. 또 산책할까 봐. 저기서도 쟤는 나대고 그냥 장난치는구만. 뚜이는 여자 같지 않아요. 남자 같아요. 뚜이야. 아, 왜 그래? 야. 화났나 봐. 성격 있어. 그만. 야. 아유. 활짝이 너무 귀엽다. 활짝이 제일 잘 놀잖아. 너도 이렇게 놀아. 뚜이야, 너도 이렇게 놀아. 싸운 거지 말고. 아! 아! 알았어. 쥐! 뚜이야! 야, 쟤들 봐. 쟤 뭐야. 뚜이야, 뚜이야. 부드럽게 놀아. 뚜이! 쟤는 뚜이!
눈 안 놀고. 지금 아무도 안 잡혀. 갑자기 피오미가 제 둘이서 협공으로 좀 지금 눌렀어요. 우와. 야. 뭐 피오미가 나서서 이게 약간 정리 정리 모드로. 약간 연합 공격을 하는 것 같아. 야 이놈들 웃긴 놈들이네. 연수야. 네. 이리 와봐. 지금 뚜이가 당하고 있어. 근데 한 번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있어. 아니 노는 건데. 노는 건데. 약간 아프게 보네. 지금 이미 일로 보네. 좀 맞아야 정신 차리지 않을까요? 진짜? 아니야. 지금 노는 거야. 우리 애들은 털이 이중몰에서 덜 아파. 덜 아파. 야! 야, 나 너무 세게 하지 마. 피우마. 너 완전 망했어? 그만. 왜 날 깨물어? 왜, 왜? 야, 그만. 너 카트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거든. 하해. 너희가 너무 낮아서. 그만 좀. 미안해, 두이. 근데 또 가자. 너무 힘들게 해서 그런가 보다, 얘네가. 두이는 두드러 맞아도 된대요, 쟤. 무섭게는 하지 마. 피움이 무서워해. 살살살살. 뿌려주더라고요. 뿌려줘요? 와. 야, 저 좋은 데를 두 분이서만 갔다 오셨나요? 아니 날씨가 시원하니까 애들이 활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름에 한두 번씩 저기 가면은 너무 재밌겠네요. 사람들도 즐겁고 뭐 뚜이나 활짝이 피우미한테 뭐 최고예. 와.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거 한번 태워줄까? 와. 지금까지 이 아이들 본 모습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행복해 보이고 활발해 보이고
아무래도 아마 눈이 오거나 겨울은 이 아이들한테는 천국일 것 같아요. 오늘 그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피우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색다른 면을. 네.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뛰어다니는 걸 처음 봤는데요. 아유, 두 걸음 걷는 건? 맞아요. 전 여기 오면 제가 저렇게 있는 것밖에 못 봤어요. 저기 영상으로밖에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못 봤고 저기서 들어오는 거 한 번, 나가는 거 한 번. 나머지 이렇게 계속. 이거 그 다음 여기 뛰는 모습 보니까 그냥 굉장히 뭐가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근데 좀 아쉽죠. 왜냐면 그런 환경을 자주 만들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네. 오히려 이제 그 기억이 너무 강해서 저 아이들이 그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그리워하면 즐거움을 너무 그리워하면 예, 예. 오히려 병될까 봐 그런 것도 걱정입니다. 아,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추워지니까. 이제 뭐 한두 달만 버티면요 이제 괜찮아집니다. 왜냐면 요즘은 봄 가을이 짧기 때문에 겨울도 금방 오잖아요. 네. 여기 지금 내가 좀 공간을 써야 돼 심험. 아 맞아. 오. 댄스 가수였구나. 맞아. 아 그럼요. 가창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걸 몰라. 절대 서두르지 않아 너 빈틈 없이 남겨둘 적시니까 내 입 너만을 향해서 달리네 내 시계가 엄청 쉬나 눈앞의 습관 같은 내 이유 지여라 백심어 야, 너는 아빠 춤출 때 뭔가 춤에 관심이 있는데? 오, 뭔가 막 아빠 주위를 막 맴도는 게 약간 백업 댄스 같은 느낌으로. 어? 얘네도 도그 댄스 같은 거 있지 않나? 춤을 좀 가르쳐 봐야 되겠다. 자, 먼저 하나 맛보고. 맛있지? 그렇지. 보는 것도 하고. 앉고. 오. 앉고. 오, 잘하네. 일로 와서 심한미 공연 때 한번 또 앉고 앉고 잘 되면 나중에 한번 점프 뛰고 무대에서 같이 퍼포먼스 한번 아니면 뮤직비디오 찍을 때 좀 그렇죠, 이거 같이 뛰면 할 수 있어 너 무대에서 그렇지 그거 계속 오, 그렇지 그거 자 오케이 하, 더워 근데 이게 도그 댄스라는 게 어떻게 좀 그렇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미러링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서 네. 반려견들이 보호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아. 그래서 뒷걸음질 치면서 간식 주는 거 먼저 연습을 해요. 뒷걸음질 간식을 줬잖아요. 이러다가 손 바꿔서 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걷게 하고 이러다가 사이 먹고 와 너한테 그런 면이 있었어? 다리 사이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해볼까요? 네 자 심어 자 자 여기 여기 네 맞아요 네 네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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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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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걸음까지 춤 자 걸음 춤 춤 춤 춤 춤 춤 춤 춤 춤 저를 경멸하는데요 얘가 자 하나 먹고 자 이리 와 오 이게 진짜 따라오네 네 자 여기 딱 하나씩 주세요 네. 그러면 더 자화할 거예요 와 오늘도 엄청 덥네 자 이거 하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얼음 마사지 얼음팩 마사지 이거 좋아하지 앉아 그렇지 여기 발바닥 발바닥 열도 좀 빼고 겨드랑이 아 지금 저기 링에 올라갈 것 같은데 아이쇼 그죠 예 링에 올라가기 전에 아이쇼. 코치가 좀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느낌이죠 아이쇼 아이쇼
아, 좋아. 돌면 안 돼. 아, 비너스 털이 길어가지고 비너스 더울 텐데. 비너스. 어우, 비너스 몸에 열이 많네, 비너스. 비너스 해봅시다.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이거 맥시멈만 해줬는데 니네도 해줄 걸 그랬구나. 오, 얘도 좋아하네. 할 말이 있어, 니네. 응? 보고 싶어서 어떡해? 너 쭈쭈비 하는 거 보고 싶어서 어떡해? 누나 보고 싶어서 어떡해? 아, 왜? 어디 가? 네. 4일 동안 공연을 가. 일본 공연 가가지고 내 4일 동안 못 봐. 깜짝 놀랐지? 멀리 가는 줄 알고. 꽤 오래 가는 줄 알았는데. 근데 4일이면 꽤 길게 느껴지는 게 맥시멈 보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막 좀 걱정도 되고 이러니까. 아빠 가면 니네 보고 싶으니까 단체 사진 한 장 찍자. 니네 넷이 찍은 사진도 없을걸? 제이 오고. 어, 센 거기 자리 잘 잡았네. 오케이, 센은 거기 있어. 제이는 여기 있고. 올라와, 이리 와. 그렇지. 내가 나가야 니네 넷이 찍히는데? 내가 나가면 맥시멈이 나오겠지?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인형을 여기 두고. 그렇지? 인형이 여기 있고. 여기 있네, 인형. 아, 인형을. 욜로. 고기 앉아, 고기 써. 그래도 잘 왔네요. 앉으죠. 저 위에 공이 달려있죠. 아, 저 공만 쳐다봐요. 어. 심아. 아, 아이디언다. 앉아. 아이디언. 아, 심아. 0.5초만 더 앉아있어. 여기 있네. 심아, 앉아. 심엄이 없고, 심엄 그리고. 아, 단체 사진을 못 만드네. 만들었다, 단체 사진. 찍었어요? 단체 사진. 좋아,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들었어요. 야, 니들 합성샷은 찍을 수가 없어서. 아, 근데 4일 동안 얘네를 어떻게 하지, 니네를? 누구 맡길 사람이 없나? 어, 바빠? 네. 아니요, 말씀하세요. 형이 이제 일본에 한 4일 동안 출장을 가. 네. 그래서 네가 좀 애들을 좀 아니까 니네가 좀 봐주면 어떨까 해서. 네, 저도 되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도 군을 같이 가요, 형. 어? 아. 누군데? 우리 회사 매니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공연을 같이 가는 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맡아달라고. 여름이라서 더위 먹어서. 자꾸 좀 생각이 짧아져요. 바쁜데 미안하다. 아니, 알겠습니다. 어. 아, 맞아, 얘도 같이 가지, 그 공연. 바보 아니야.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형. 어. 창모, 네, 창모야, 뭐하니? 그래도 쉬는 날 좀. 아, 오늘 쉬는 날이야? 밥을 줘야죠. 네. 오늘 쉬. 애들 밥? 너 뭐 강아지 네. 키워? 아니요. 근육 애들한테. 근육이 네 애들이야? 네. 아, 내일부터 와서 네가 좀 봐줘야 돼. 내일은 당장은 안 되는데? 가문에 콩나듯 행사가 들어와서. 그 지금 막 만드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형. 행사 잘 다녀오고. 네, 형 조심히 다녀오세요, 형. 오케이. 간파 선배님 한마디도 아니고 내 말이잖아요. 다들 아니까 그래서 약간 그냥 돌려서 거저 하는 거죠. 힘들지. 네, 타영 안녕하세요. 어, 잘 있지? 예, 잘 있습니다, 형님. 어, 요즘 바빠? 그럼 뭐 적당히 바쁘죠, 형님. 어, 아니 내가 네 일본 공연을 가는데. 네네. 4일을 갔다 와. 예. 너는 그래도 한번 봐줬었잖아, 애들을. 예전에. 저 군대 휴가 나왔을 때 한번 봐줬었죠. 너 휴가 나와갖고 우리 애들 봐주다가. 네, 제이 다리 다쳤어. 제이 다리 부러지고 막, 너 때문에. 네.
아, 저 때문에 아니죠. 내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어? 형이 일본 스케줄 때문에 이제 강아지 봐줄 사람이 없구나. 없지. 저는 뭐 스케줄이 없을 것 같아요, 형님. 아니 여기서 스케줄을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제가 스케줄을 떠나서 감당이 사실은 아직까지 한 마리도 제가 저는 강아지 키워본 적이 없어서. 아 뭐 그렇지. 어. 네, 네 마리는 저는 그래. 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할게. 네 형. 아 이거 맡길 데가 없네 애들을. 어떡하지? 어허. 어 생각났다. 오케이 생각났어. 아 그분밖에 없네. 부탁을 직접 가서 하고 와야 돼. 갑시다. 얘기 안 나고 그냥 드려도 돼요? 일단 먼저 직접 찾아뵙고 좀 부탁을 드려야 되는 분이라서. SM 회장님? 어 이승만 회장님? 저희 좀 잘 돌봐주세요. 부탁하러 가야 돼. 가자. 아니 도착해야 열려. 누구세요? 저요 저. 오 블레스지 왔어. 저희 어머니죠. 오, 어머님이요. 네, 저희 어머니가 밑에 층에 같은 건물에 사시니까. 염치 불구하고 좀. 어, 아, 저희 누구야? 조카들. 하와이네. 아, 조카들. 아이고. 김혜수가 복싱을 해야 되겠다. 아이고, 아이고. 털가, 털가. 제이야! 제이야! 마요. 마요 잘 있네. 마요. 마요 잘 있네. 잘 있어. 마요. 어, 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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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강아지한테만 이렇게 어린하고 결혼을 해야지 우리 친구들도 목만 알아. 우리 친구들도 목만 알아. 순수 개와 주는 남자 이거 불호를 보고는 아이고 당장 어떻게 강아지부터 결혼하고. 이게 무슨. 저는 내려가면 이제 일단 잔소리 폭격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도 집에 가자마자 결혼 언제 하냐고 항상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사실 조금 귀찮아거든요. 그래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마음 좀 먹어봐요. 야 진짜 잘 먹는다. 아유 얘는 엄청 조그매. 우리 친구들도 그 불을 보고 아이고 강산 어떻게 강아지 묶이고 결혼 안 하냐고. 또 하셨어요. 강산 봐야 결혼 안 할 건데. 아이 뭐 때 되면 하지 뭘 안 해. 강아지 이렇게 많이 키우면 결혼 안 할 건데. 아이 뭐 때 되면 하지 뭘 안 해. 여자친구 없어요. 그래도 곱쟁이지. 여자친구 없어요. 그래도 곱쟁이지. 네? 여자친구 없으세요? 없죠 뭐 맨날 라디오 하고 뭐. 다 근데 강아지 때문에 여자가 안 따를 것 같다. 아 요즘 다 동물 좋아하는데 뭐 강아지 때문에 뭐 여자가 없나? 네 마리요. 강아지도 키워가면서 결혼도 해야지. 난 안 그래도 그 불어본마 외고 조용스럽게 그 가족들 나오는데 그거는 보면 딸내미들 하고 그게 부럽더만. 이거 나가도 그렇게 가족이 있어야지. 아우 털이 빠져 얘는. 아. 밥은 먹었니? 밥도 안 먹었잖아. 밥 먹었다. 그래서 내가 냉면을 좀 해야 되겠다. 아니 왜 도련님 왜 여자가 없으시지? 여자가 없으신데? 날 잡았네요. 날 잡았어요. 결혼도 빨리 하세요. 어머님 그런 그거밖에 걱정 없으세요. 어우 맛있나요? 빨개지셨어요. 아 이제 힘들죠. 귀가 빨개지죠. 빨개지셨어요. 네. 아니 냉면 엄마. 어머니 냉면을 이렇게 훌륭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강아지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봐주실 것 같은데. 굉장히 훌륭하게 잘 봐주실 것 같은데. 그 무슨 논리야 저건?
어머니가 봐주시면은 걱정이 좀 덜하니까 좀 봐주시면 좋을 텐데. 세 명 있을 때는 고기는 본데 내가 맥시멈 먹으면 힘들어 갖고 걔를 내가 감당이 안 돼. 막 가서 좀만 밀려도 그냥 네. 뒤로 맥시멈이 달려들어서 핵하면 어머니 뒤로 팍. 네, 맥시멈이 얌전해졌어 이제 좀 커갖고. 아니 그게 그냥 그러면 내가 어딜 맡겨야 되는데 얘네를 어딜 맡기면 안 돼 맡기면 안 돼 그래 강아지 나도 전에 우리 나무하고 빠르도 절대 못 맡겼잖아 놀러 갈 것도 못 가고 어, 나는 그래도 그래 그럼 엄마 봐주시는 걸로 엄마 봐주시는 걸로 여기는 역시 어머님이에요 항상 자녀들 그 요구는 거절은 안 내요 왜냐면 어디 맡기는 걸 또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또 아끼시니까 그래도 내가 맡길 순 없지 왜 그러나 근데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아이 그래도 보긴 보는데 어머니 수고비를 수고비를 줘 많이 수고비를 얼마 얼마나 많아 그죠 그냥 많이 주시면 더 좋고요 저도 출장 가고 이제 와이프 뭐 같이 뭐 갈 일이 있으면은 장인 장모한테 저희는 편하게 말씀드려요. 우리 집에서 편하게 계시면서 하루에 얼마씩 계산 계약을 하죠. 그래서 아~ 일별로 계산해서 길면 길수록 두둑해지시는 거예요. 뚜이가 이렇게 물어서 피가 났을 피가 때. 피가 났을 때. 네, 그런 거는 위험수당 같은 거 좀. 위험수당이 있고. 아, 생명수당 같은 거. 짐을 싸볼까? 나와. 제이도 갈 거야? 어 그래 제이도 가자 그래 제이도 와 어 아 진짜 여기 넣어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네 이렇게 같이 가면 좋 저기 맥 차마 너는 여기 지금 너 하나도 여기 다 안 들어갈 것 같다 너 이 인형을 챙겨달라고? 어 넣어달라고 하는 거야? 나는 이 인형이 필요 없어 이건 네가 필요한 거잖아 내가 가져가면 어떡해 가방에다가 쓱 넣더라고요, 저렇게. 가져가라고. 가방에다 쓱. 날 보고 싶어라. 남자하고 여자, 남자친구 멀리 떠나니까 사진 주는 거예요. 나 좀 많이 자주 보고 싶어져. 어, 나의 어떤 향기가 묻어있는 이거. 네. 이거 보면서 내 생각해라. 네. 집어넣더라고요. 갔다 올게. 선생님, 갔다 올게. 심어, 갔다 올게. 잘 있어. 비너스가 할머니가 잘해줄 거야. 얌전히 쉬고 있어. 이치만. 어이구, 이치만. 유나스, 이리 와. 이리 와. 유나스, 이리 와. 아이고, 주머니 때문에 못 오겠어. 이리 와. 아이고. 혼나서 못 오겠죠? 겁나. 어우, 겁나. 아이고, 보냈어, 이쁘네. 여기다가 좀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봐. 냉면사 넣고 먹지도 않았고 전부 다 먹었는데 아이고 내가 국을 끓여다 놨는데 안 먹었네 오늘 하루 앞서 놨네 엄마한테는 편지도 한 통 안 쓰더니 뭐 애들 뭐 챙겨주라고 편지도 아주 많이 써놨네 어, 이 사람 나랑 글씨체가 비슷해. 악보 가끔 제가 그린 거 제가 못 알아볼 때. 맥시멈 약 먹자. 맘마 줄게 약 먹어. 야 맥시멈 이리 와. 약 먹어. 아우 맛있다. 아이 잘 먹네. 새끼는 잘 굴려. 냄새 맡고 저 아빠 냄새 맡고
냄새 맡고 저 아빠 냄새 맡고. 야 비켜봐. 맥시멈 네가 가는 거야? 아이고 아빠 거라고 지가 좋은가 봐. 이거 아이고. 어머니가 성격이 정말 좋으시네요. 보통 저러면은 용이 없어 나가시는데. 그쵸 어르신들은 이제. 근데 되게 웃고 즐거워하시니까. 쌤, 아빠 이불 여기 있어. 되게 좋아하세요. 네. 이렇게 봐. 뭐 할 땐 저거 던져주는 게 제일 빨라요. 쌤, 여기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이쁜 거. 그거 왔어요. 아빠 냄새 있어요. 아빠가 냄새가 나? 아빠 이불 잘 입었나요? 아빠 이불이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계시니까 전체적인 화면 자체가 굉장히 안정돼 보이고 저랑 집안 분위기가 평화로워 보여. 다른 집 같아 보여요 지금 저는 보는데. 인형을 감으로 뜯어가 이게 뭐니? 아이고 우리 맥시모마 이거 봐 솜이 다 나왔잖아. 아이고 이게 봐 이렇게 다 뜯어가 이게 다 해놨잖아. 할머니 꿰매줄게. 꿰매줄게. 나봐 이거 아니야 심어. 할머니 꿰매줄게. 어쩔 수 없이 저 아니야는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아니야 그만 이건 나오게 돼 있죠. 아니야 꿰매줄게. 꿰매줄게. 아니야 지금 솜이 나와서 안 돼. 안 돼. 그럼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안 돼. 조금만 기다려봐. 할머니 꿰매줄게. 기다려. 아유, 착하네. 이제 됐어요. 갖고 놓으세요. 어머님이 타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깨 다치세요? 아유 용돈 많이 드려야 되겠다. 어머니 닮으셨나 봐요? 그 강아지 좋아하는 거.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강아지를 집에서 계속 키우셔갖고 강아지하고 같이 자라다 보니까 저도 좋아하게 된 그런 케이스. 고양이에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격들이 되게 좀 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방송 시작하면서 유독 좀 공동육아 하시는 셰프님댁이나 피움골이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변에 괜찮은 데를 이렇게 한두 군데 이렇게 섭외해놓고 이렇게 한 번씩 도움 받는 거는 저는 현대인이라면 꼭 필요한 거 그렇죠. 같아요. 예. 뭘 지자. 아파트는 못 사줘도 예쁜 목조 주택은 사준 것 같아요. 진작 줘줄 걸 그랬구나. 나 나갈 거거든요. 먼저 고생 좀 해요. 자 여기 천재기 안 찾아봐. 숨바꼭질이야. 생각하는 건 날수록 저렇던 나야. 진짜 배짱이구만. 야, 저 뭐야? 우와. 우와. 뭐야, 니네 봐봐, 저거. 형, 저거 봐봐. 나 맥시멈 가보자. 우와. 이게 프리스비. 이런 친구들도 가능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간다. 가! 그렇지! 가지고 와!